이 정도면은 되게 이 쉬지 않고 코너를 짠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탔으면 되게 쉬엄쉬엄 예능도 좀 돌고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이렇게 달려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 사실 제가 이제 개그맨이 늦게 됐어요. 늦게 데뷔를 하고 처음으로 인터뷰라는 걸 해봤거든요.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체도 좋으니까 빨리 먹고 싶다. 아,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압박감이 굉장히 그래. 심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코너를 함에 있어서도 또 코너를 또 들고 와가지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지. 누가 보면 이렇게 쉬엄쉬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열심히 이제 살다 보니까 코너도 잘 되고 맞아. 도와주시고 했는데 이게 한 번에 하니까 좀 잊혀지기도 좀 쉬운 거야.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이게 나왔어. 남나 선생님이 최고. 한 번씩 꼭 그 타이밍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야, 제가 인생의 복으로 안 고를 수가 없는 맞아. 거예요. 이거는 남나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진짜 네, 한 번에 하세요. 예? 저희 모시고 나와주시면 인생? 네, 남나 선생님한테. 영상 편지.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팬이에요, 남나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처음으로 이거 남나 선생님 하는 거여가지고. 아, 네. 당당하게 흉내 내면서 네. 아, 시작해, 그냥. 아, 선생님 너무. 선생님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아, 선생님 덕분에 예 제가 개그맨도 됐고 와. 또 선생님 열정을 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방송 자주 나오시고요. 저도 조금 선생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선생님 건강하시고 늘 선생님 열정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